요지예요.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요말 중요하지. 반복되는 일상. 기형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 아버지는 기계적으로 돈 벌어오고, 엄마는 돈 뜯어가고, 아들, 딸은 무조건 부모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고,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 인간 소외를 그린 희곡입니다. 무대 장치와 분장, 소도구뿐만이 아니라 대화 동작에도 반어 풍자 등 희극적인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다. 제목이 원고지인데, 이 주인공인 교수는 옷도 원고지 모양이고, 집에 소파도 원고지 모양이야. 사실주의 극이 지닌 무대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이런 걸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반사실적이고요. 현실에 이런 집 없어. 서사적이고 풍자적, 실험적이고 반어적입니다. 어느 중년 교수의 일상인데요. 인간성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 어느 정도로 반복이 되냐면, 3년 전 신문 기사랑 오늘 신문 기사가 똑같아. 근데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 특별한 사건 및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 행동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엄마가 아빠한테 돈좀 많이 벌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좀 과장되어 있어. 아, 됐고 엄마 아빠는 그냥 저한테 그냥 용돈이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재수없어. 하지만 그게 너무 과장되어 있지. 열심히 일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너무 과장되어 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윤주가 뒤에 몇장 남았니? 원고지, 이근삼 씨. 중년 교수, 본직은 번역이야. 연구가 아니야. 처장남 장녀 감독관 천사. 감독관 천사는 일종의 가상의 인물로서 감독관은 사회적인 억압을 상징하고 천사는 내 어린 시절의 꿈을 상징하는 그런 태도예요.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하여 가족에게, 관객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한다. 뭐야? 배우가 관객들한테 말을 걸고 있지? 장남과 장녀는 극중 인물이면서 해설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게 형식은 아니지. 이어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쇠사슬을 두른 채 교수가 와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천은 교수에게 번역리를 재촉하고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 혼란스러워합니다. 원고지로 붙여서 만든 양복,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다? 이거 둘다 과장이지. 양복을 통해서 중년 교수의 직업을 상징하고요. 쇠사슬이라는 거는 저기 누구야?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억압을 나타냅니다. 사회적인 억압을 상징한다. 교수, 신문을 읽는데 이 신문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아.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에 눈이 왔어. 살인이야. 2살짜리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무너졌어. 지프차 도망가고. 이것 봐.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거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고 하면 개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일 텐데 출판사 이름이 착취사야. 이렇게 이것 자체가 모순되는 거지. 이 씨가 당선됐어.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나왔는데 끔찍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매를 맞았어. 일단 체크. 신문의 내용이 비정상적인 사건, 부조리한 현대의 모습이에요. 이거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현대 사회에는 이 정도로 말안 되는 일들이 있어. 이거지.
처가 신문을 한장 내밌는데 날짜를 보더니 아유 씨그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거 여기 있는데. 아유 씨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네.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라고 해놨는데 밑에 보세요. 어때? 3년 전 신문이랑 똑같이 내용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 현대인들은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를 상징해 주는 거지. 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도 많이 변했네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현실 인식이 없어? 정상적인 의식이 아니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의식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야. 장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예, 시계가 넣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주어라. 여기 보세요.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시계에 태엽을 감아준다. 계속 시계가 돌아가게 한다. 밑에 처가, 저밥좀 지을게요. 시계가 계속 돌아가게 시계 밥을 주자. 처는 밥을 지어서 교수 먹일 거지? 시계 계속 돌아가게 만들죠? 남편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지. 밥을 준다라는 행위는 뭐예요? 집에 아내는 교수가 끊없이 노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처의 역할은 그거야. 남편 계속 일해서 돈 벌어오게 만드는 거지. 아,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세요? 여기서 먹었나? 아, 저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남편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있죠. 다음 페이지.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아,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죠. 저는 오늘 아침 안 먹고 나왔으니까 너무 배고픈데.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개나 있지? 아유,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 잘리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뿐이던가요? 이렇게. 근데 번역하는 책들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어. 그렇지 않나? 오로지 번역이라는 걸 돈벌이로만 쓰고 있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번역 일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아씨, 피곤해. 옆에 봅시다. 밥의 의미, 밥 체크. 이 작품에서는 기계적 노동을 하는 존재인 시계와 교수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 등장인물의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극에 몰입을 하는 걸 방해합니다. 극을 낯설게 만들어서 거리를 두게 합니다.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지, 관객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의도죠. 극에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비정상적인 이야기인데 3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체크. 현대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며 무의미한 일들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에 한 번쯤은 이렇게 낮에 시간 어떻게든 내 가지고 이렇게 산책 한번 하세요. 해떠 있을 때, 해져 있을 때도 산책 한번 하는 거 좋아. 벚꽃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여의도 벚꽃 축제 시작이라던데. 벚꽃 축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람 축제지. 어떤 것이든 빨리 끝내야죠. 응?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축은기도 사야 되고, 이번 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 벌어오기 위해서지. 아이씨.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야?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 했는데,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죠. 오늘은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저께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만 원을 냈는데, 그건 태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 그랬죠. 이렇게. 누구야, 이거? 남의 남의 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책임지는 건
너무 크다라는 걸 과장하고 싶은 거지. 아내가 아니면 중간에서 돈 잘라 먹는 걸 수도 있어. 바로 그 전날에도 누구 생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 뻘 때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아, 됐어, 됐어. 아, 피곤해. 아침 시계가,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치자, 8시야, 8시. 늦겠어. 출근해야 돼. 어디 가세요? 어딜 가긴, 어? 나 가는데 몰라? 옷 갈아입어야지. 출근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저녁 8시. 출근 시간이 전혀 아니야. 전번 모양의 철쇠를 졸라맨다. 도어 안쪽으로 가서 철문과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철쇠, 몸에 쇠사슬 메고 다녀. 철문과 같은 도어, 문 여는 게 너무 쉽고 쉽지 않아. 사회와 가정으로서의 구속과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철쇠, 몸에다가 쇠사슬 메고 다니죠? 이것도 역시 사회, 가정에서의 얻는 중압감. 아, 왜또 돌아오세요? 나가씨가 바쁘게. 아유, 8시인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인 줄 알았는데, 저녁 8시더라고. 어떡해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는데, 밖이 깜깜해서 생각해보니 밤 8시라고. 아휴, 오늘 밤은 좀 쉬어야 되겠어. 공부 안 하세요? 공부? 아, 번역 말이에요. 아, 좀 쉬어야겠어. 천은 공부를 번역이라고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넌 번역이 너 공부야. 왜? 번역해서 돈 벌어와야 되는 거지. 아내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교수로서 연구하는 것보다 돈 버는 번역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아,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일어나서 좀 쉬세요. 나 옆방 갔다 올게. 옷도 갈아입고요. 전번 모양의 철쇠를 바꾸어 맨다. 몸에 쇠사슬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쇠사슬을 푸는 게 아니라 바꿔서 메고 있다고. 아, 가정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여전히 억압을 받고 있죠. 다른 가족들에 의해 돈 벌어와야 됩니다라는 구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혜인이 괜찮아?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앞에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앞에 관객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무대가 있죠. 여기 요만큼 살짝 높은 데가 있어. 여기가 플랫폼이야. 여기에는 장녀하고 장남이 있어요. 장녀 요쪽에 있고, 장남 요쪽에 있고. 장녀가 말을 할 때는 여기에 불이 꺼지고, 여기에만 요렇게 불이 들어와.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장녀 대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지.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에 불이 빡 들어와.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 장녀. 장녀는 처에게 명령조로,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명령이. 양말, 하이힐. 엄마한테 명령조로. 잠바, 머플러.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라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순응합니다.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하고 있죠. 자녀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집의 먹이사슬이지. 제일 꼭대기에 장녀와 장남이 있고, 그 밑에 처가 있고, 맨 밑바닥에 교수가 있는 거지.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두국, 설렁탕. 다음 페이지.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장녀, 장남 손을 내밀면서 결국에 원하는 건 이것이 돈, 돈. 그러면서 장녀와 장남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게 중간에 보면은 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장녀가 앞에 관객들을 보면서 얘기해. 부모는 자녀들한테 돈만 주면 돼. 쓸데없이 관심 갖고, 어? 간섭하지 말고.
돈 벌어다 주는 게 부모의 임무고 책임이야. 꼭 그런 거 못하는 것들이요. 자식들한테 간섭하더라고요. 이런 대사를 해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옆에 오른쪽 봅시다. 장녀와 장남의 명령조 대사를 통해 이들의 성격은 이기적인 성격이죠. 부모에게 강요만 하고 있는. 교수와 처위의 대화의 특징은요. 인간적 소통 없어. 아우,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죠? 당신도 오늘 고생했어. 이런 얘기 없어. 서로를 이해하는 대사가 아니라 물질적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뭐돈 얘기, 학교 공부 얘기 이런 거 없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장녀와 장남의 말하기 방식,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죠. 일방적 요구. 소통이 부재한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교수는 끝없이 철새를 메고 있죠. 의무감. 현대인이 느끼는 구속감, 책임감, 중압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은 무조건 이거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 엄마, 아빠 오늘 힘드셨죠?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한마디씩은 하셔야 돼요. 그냥 했으면 좋겠네.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면서 다시 응접실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교수가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불이 다시 들어오는 거지. 소파에 누워서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지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철새, 사회적 억압감은 언제? 잠잘 때를 제외해 놓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 시계가 9시, 시간이 1시간 경과했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체크,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고 위아래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서 지옥의 옥리, 지옥의 감옥 간수처럼 느껴진다. 긴 회초리를 들어 방 안으로 밀어넣더니 여기 뒤쪽에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창문에 감독관이 나타나서 회초리로 교수를 때려.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다. 원고, 원고. 무슨 말이야? 쉬지 마. 일해. 예, 곧합니다. 아, 독촉이군. 원고, 원고. 쉬지 마. 일해. 소파 한 구석에서 가방을 집어가지고 황급히 책상에 가서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원고, 원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하고요. 말이 좋아서 번역인 거지. 우리는 이제 앞페이지에서 확인했었죠. 이거 뭐라고? 그냥 돈벌이라고.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지고 처가 들어옵니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독관의 역할을 이제 처가 할 거예요. 감독관의 역할을 처가 할 거예요. 이래, 돈 줘, 돈 벌어와. 이 이야기. 아이고,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진짜 옷을 벗고 있는 거 아니야. 위로 올라올게요. 요 대사 때문에 그래. 어디?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헤치고. 아내는 생각해. 너의 옷은 철새다. 아내는 생각해. 너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막대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가 교수 허리에 감아준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워줍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돈못 벌어올까봐 걱정하는 거지.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끌어다 교수 앞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봅니다. 자. 간수는 얘기했죠. 뭐라고? 원고, 원고. 처는 이야기하죠.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을 찢어서 처에게 넘겨주자 원고지를 가로채서 자루 안에 집어넣으며 300관 돈으로 보이는 거지. 원고를 물질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한장한장 넘길 때마다 600, 900.
플랫폼 맘이 다시 밝아지는데 플랫폼 방에는 누가 있죠? 장남과 장녀가 있죠. 달콤한 음악. 장남과 장녀가 무엇을 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서 여드름 짜고 여전히 교수와 저는 결사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때? 엄마, 아버지랑 자식들은 엄청 대조되고 있죠. 처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천안을 넘는다. 벌써 10장 번역했나 보다. 감독관이 창가를 지나가다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왜요? 신기해. 3천안 겨우 넘었는데 뭐가 신기해요? 이 원고지 말이야. 다 200자인데 이 종이만 190자 칸밖에 없어. 10자가 모자라. 왜 그러지? 와, 훨씬 크고 시원해 보여.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 이상한데? 이상해? 뭔가 규격에서 벗어난 일탈인 거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대사의 실제와 모순이 나타나는 부분, 여기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사실은 벌거벗지 않았는데. 교수에게 철새를 감아다 주면서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이러한 부분 이야기를 하죠. 상황과 처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대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현대인들, 지금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시거든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 원고지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얘는 빨간색 별표. 원고지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물질적 가치 노동의 결과물이고요. 빨간색 체크. 190자 칸의 원고지는 일탈, 여유, 해방감. 그래서 어떻게 교수가 이 원고지를 보면서 웃음을 짓게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교수는 여전히 웃음을 지으며 전면을 바라봅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 포착합니다. 모든 게 조용해지며, 여기 표시해야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 포착합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교수에 집중하란 얘기지.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하는 감상적인 음악이 흐릅니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교수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운데 발레를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대의 장면을 보면 교수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고 여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고 천사 한 명이 나와서 발레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지. 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바로 그거.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천사, 그래, 분명히 당신을 잊고 있었지.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었고. 천사는 교수의 희망이었고, 과거의 정열이었었지. 근데 밑에 볼게요.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남아 있었네요. 언제 어떻게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죠.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세상을 바치겠다. 나, 꿈, 희망, 정열이 있었죠. 아, 꿈 같은 시절, 당신은 왜 나를 버렸나요? 당신이 날 떠났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엔 너무 늦었어요. 천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입니다. 내 꿈을 찾아주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고, 요즘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빨간색 체크. 사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났는걸요. 액시던트.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액시던트. 벌어진걸요.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함정. 자신이 처한 현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맞죠? 천사는 희망, 정열을 상징하죠. 꿈을 주시오. 내 꿈, 내 꿈. 근데 멀어져 가죠. 다시 되찾을 수 없을 거예요. 꿈을 잃은 교수는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다시 나타납니다. 원고 언제는 쓰는 거야? 독촉하죠.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하겠지. 이러한 사이 전체가 무대가 암흑화됩니다. 새소리, 닭소리와 함께 무대 전체가 다시 밝아집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지.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되어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옵니다. 플랫폼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걸 거야. 관객들에게 직접 상황을 표시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관객이 극에 몰입하는 걸 방해하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셔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죠. 이 연구는 번역. 돈벌이지.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돈 벌어오니까 너무 고맙지. 그야말로 학자죠. 거짓말하고 있네. 반어죠.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고 제가 이 방에 일찍 왔다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여러분은 누구예요? 관객이죠. 확실히 관객에게 말 걸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버지 원고 가지고 출판사로 가서 이렇게 대신 왔습니다. 엄마가 출판사 간 이유는 뭐예요? 원고 바꿔서 돈으로 벌어오기 위해 그러는 거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이토록 수고를 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리죠. 신문 아까 앞에 나왔었었는데 부조리한 현대 사회가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소재였죠. 아버지 신문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교수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는 학문 탐구하는 건데요. 이 작품에서의 교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 노동을 하는 물질적 가치의 노예가 된 모습. 이런 거고. 그냥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일반 노동자, 막노동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도 되잖아요. 되지. 그런데 이렇게 교수로 설정을 해 놓으면 교수마저도 정신과 물질이 역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썩을 때까지 썩은 겁니다. 보여주려고. 천사는 교수의 꿈과 희망 정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천사가 스스로 얘기하죠.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래, 읽어다오. 신문을 읽는데 뭐야? 아까 신문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체크. 부조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이야기를 하죠.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이 많네. 뇌가 정지됐어. 반복되는 사건을 접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해. 세상이 그렇게 해서 변해야 어떻게 사니? 너 왼쪽 손에 종이는 뭐냐? 요 대사 중요해요. 이거요. 영자 신문을 주자 교수는 받자마자 기계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희극적 상황이고요. 웃음을 유발하고요. 뭘 번역해요? 이거 영어.
아니, 그거 신문이에요. 아우, 난 영어길래 번역하려고 했지. 번역을 하는 행위는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생각이 없어. 시계가 8번.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 들고 소파로 가서 여기 봐. 철새를 바꾸어 매는데 누가? 지가 스스로 억압받고 있어요. 이 얘기지. 벌써 8시야. 빨리 가야지. 이번엔 확실히 아침이겠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모레가 일요일, 내일이 국경일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군요.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교수 퇴장. 장남 등장.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 세금 걷어오는 것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 사실은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처가 들어오고 허둥지둥 돈보따리를 꽉 끼고 있죠. 현기증 심한 듯 떨어뜨리고 장남과 장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내밀고 돈을 나눠주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경쾌한 음악이 나옵니다. 풍자 분위기죠. 처가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감독관이 회초리로 철을 친다. 어머, 감독관은 교수만 족치는 줄 알았는데 처도 족치고 있네?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아, 알고 봤더니 처에게도 처해져 있는 현실의 압박감이 있었었어. 없는 건 자식들밖에 없어. 아, 또 독촉이군 하면서 정리를 한다. 막이 내려옵니다. 다음 페이지. 교수의 사고와 행동에 의의. 영자신문 보면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무의미한 노동에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감독관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감독관은 일하라고 사람을 자꾸 쪼아대죠? 현대인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현실의 억압과 부담감.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단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자, 중요합니다. 작품 이름에 등장인물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부 다 교수처, 장녀, 장남이야. 첫 번째. 개인의 상실, 획일화, 삭막함 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넙니다. 이익일 수도 있지. 상징적인 의미들, 소재들의 의미는 자꾸 반복돼서 확인했었을 거고요. 밑에 다음에 가나다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자, 가. 혼자서 읽는다. 독배. 나는 처와 교수가 대사를 주고받고 있죠. 대화. 장녀,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방배. 그래서 독배, 대화, 방백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요 다에 나타나 있는 요 대사는 누구? 극중 다른 인물에게는, 극중 다른 인물에게는 안 들려.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확인해 놓자. 영화에 보면은 저기 뭐야, 그 사람 속마음 막 드러내는 내레이션 나올 때 있지. 그런 걸로 바꿀 수가 있지.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대가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어. 1950년대.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한 논리가 강조되고 경제개발과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대두되던 때 인간의 삶,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를 반영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수는 반복된 일상에 시달리는 현대인이고요. 감독관은 현실의 억압이고요. 천사는 잃어버린 꿈과 정열을 나타냅니다. 이근삼은 서구 현대극에서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극적 기법과 효과에 대해서 시험이 너무 쉽, 작품이 너무 쉬워서 저는 요게 별표라고 봅니다. 3번. 3번. 아유,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철새를 끌어다가 허리에 감아준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수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거다. 이러한 모순된 기법을 통해 현대인들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50년대에도 돈 벌어오는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쪼임을 당했는데, 2023년에도 뭘로 바뀐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충 어떻게, 한 70년? 70년? 80, 70년이 지나도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죠. 한국의 현대 극문학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활동을 해볼게요. 얘는, 아, 야. 오케이. 얘는 정지.